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훈아 씨가 공식적인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도 노래지만 나훈아 씨가 오랜만에 KBS 무대에 서서 세상을 향해서 일갈한 문장은 정말 하나도 틀린 게 없고 이 연배가 되면은 크게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KBS 추석 무대에 서서 애둘러 쓴 소리는 정말 한국의 위정자뿐만 아니고 우리가 함께 담아야 될 그런 주장입니다. 무려 15년 만에 TV에 출연해서 대한민국 어게인을 외친 가수 나훈아의 눈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자했지만 말은 대단히 매서웠다. 9월 30일 날 KBS ETV 2020년도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TV에 나온 트로트 가수 나훈아는 말 그대로 무대를 씹어먹을 듯한 카리스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며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그런데 그가 무대에서 부른 노래도 노래지만 그가 행한 주장이 상당히 울림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우리는 많이 힘듭니다. 우리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옛날 역사책을 보던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뼈아픈 이야기죠. 병자호란 때도 그렇고 병인 양요 때도 그렇고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도망가기에 가장 바빴습니다. 그래서 나훈아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관순 누나, 진주의 논개, 윤봉길 의사, 안중근 열사 이런 모든 분들은 모두가 다 보통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외환위기인 IMF 때도 세계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집에 있는 금부채를 다 꺼내 팔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1등 국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나이가 주는 그런 무게감도 있지만 그만큼 자유인으로 평생 동안 살아온 나훈아다운 나훈아스러운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은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했던 적이 참 드물었습니다. 구한말이 그렇고 병자호란이 그렇고 임진왜란이 그렇고 항상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던 사람은 위정자들이 아니고 민초들이었습니다. 민초들. 문정부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정반대로 전문가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반대로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빚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규모와 속도라는 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내일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돈을 써재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우리 편에게 도움이 되면 우리가 오래 집권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죽든 살든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이 저한테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보일 겁니다. 저 양반들은 아이들 세대를 생각하나 이런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저 양반들은 내일 생각하나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서 조선조 역사에서 한편을 둘러보면은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민초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나라 일을 제대로 한 적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한국 역사를 이렇게 들추다 보면은 1960년과 70년대, 80년대 그 많은 비난을 받는 그 30여 년 정도의 그런 당착의 세상 사람들의 그런 염원을 모아서 계획적으로 밀어붙였던 그런 역동적인 시대마저 한국사가 없었으면 국사를 공부하거나 국사를 읽는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집권하는 사람들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60년, 70년, 80년대를 부수지 못해가지고 그냥 안달이 난 거죠. 오늘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958년도에 인하공대의 원자력공학과를 만들면서 원자력 자립을 향한 그런 출발이 시작되었더군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말 가장 화려하게 빛났던 시기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지만 그건 못지않게 50년대도 재건을 위한 몸부림이라든지 헌법을 고치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기반 사업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됐죠.
참 나훈아 씨가 예술인이지만 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 옛날 역사책을 보든 제가 살아온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 무대에 서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나이살을 먹고 난서 나라가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는 생각 때문에 노래를 부른 중간중간에 자기의 소신 발언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라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민초들의 진심을 인 그런 충언, 조언, 고언, 건면을 마치 자기 일처럼 받아들여서 더 이상 이 땅의 보통 시민들이 나라 일을 걱정하지 않도록, 나라 일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나라 일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광고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GONG TV, 공TV가 새로운 채널로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병호 TV를 구독으로서 지원해 주신 것처럼 GONG TV, 공TV도 구독으로서 여러분들이 힘껏 밀어주시면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